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해직 기자 이영풍 기자님을 소개드립니다. 야, 진짜 이게 댓글에서 항상 보면은 대박이 터지는데 이영풍 기자님 사랑하시는 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 화요일의 열정남. 지금 무대 밑에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사실 들어오기 올라오기 전에 지금 전화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이후에 있었던 이 유바로티의 데뷔 무대를 위해서 지금 목소리를 지금 가다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사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따가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이 대표 텐으로서 하는 모습을 이따 제대로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한번 기대해 주시고 또 수요일에는 또 아까 우리 박소연 우리 대표님하고 또 이영풍 기자님이 저를 대신해서 또 마이크를 잡아주셔가지고 그렇고요. 오늘 아침 목요일이면은 항상 정말 정말 스마트한 얼굴로 저희 멸콩TV를 빛내주고 계시는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짧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김민수 대변인 짧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직접 뵈서 너무 영광입니다. 힘이 넘쳐서 애를 다섯이나 낳고, 그리고 제 사랑하는 아이 다섯 명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를, 더 따뜻하기를, 더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힘이 넘칩니다. 젊음의 에너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저희 또, 그 아침 9시에 저희가 그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 저녁 8시에 또 멸콩TV의 대표 진행자로서 우리 저녁을 다시 한번 또 스마트하게 해드리고 계시는 우리 이정근 실장님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침 시간을 최진영 변호사가 멜콩 라이브를 아주 힘차게 열어주셔서 저는 그 기운을 받고 멜콩 라이브의 문을 닫는 저녁 8시에 문을 닫습니다. 이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할 때면은 제일 마지막에 조용필 씨가 나오죠. 사실 가수에서 영화 제작자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8월 15일, 오늘 50주기, 우리 유경수 여사님 서거 기념 저희 음악회가 있다고 하면은 또 문화로서, 영화로서 우리 유경수 여사님을 재조명하는 영화를 그리고 목련꽃이 필 때면이란 영화 오늘 개봉했습니다. 영화 제작자 김웅국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용산 CGV 대박 났다고 하는데 그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네, 정말 제가 처음으로 다큐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 두 분의 다큐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오늘 이제 8월 15일 광복절 유경수 여사님 50주기에 맞춰서 했는데 제가 지금 용산 CGV에서 왔거든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매진 만석이 돼가지고 박수 한번 주시죠. 지금 뭐 대구 경북 쪽은 지금 뭐이 무더위에 들어갈 데가 없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화요일의 남자, 열정의 테너, 유바로티,
이동규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원래 토크쇼 하기 전에 저를 전화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TV를 빼놓으려고 예, 음모가 있었어요. 네, 오늘 많이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라인업을 소개드리고 또 간단하게 오늘 우리 멸콩 TV에서 정말 전 세계에 계시는 애국시민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분이시며 더불어서 유경수 여사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미리 좀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까부터 또 진행해 주신다고 참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품 기자님에게 유경수는 누구십니까?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조선이 망하고 나서 이 양반들이 그냥 당파 싸움하다가 나라 망해버렸어요. 아시죠? 지금 뭐 언론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모 회장님 다 그런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를 건져내어서 1인당 GDP 3만 5천 불. 오늘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4만 불까지 이제 뚫었다고 하시던데. 일본보다가 실질 구매력에서 앞선대요. 이런 나라를 만드는 반석이 올리신 사람이 누구시죠? 박정희. 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은 그 선비들이 이야기하는 계급적으로 보면 중인계급 집안 출신이에요. 양반들이 이거 나라 저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근대화의 문을 열려고 했던 그 개화학파도 사실은 통역관 자녀들 다 중인계급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대기자 남시욱 선생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책에서 대한민국 우파 정치의 시작이 어디냐, 개화파의 시작이 어디냐, 갑신정변 일으켰던 그 시작이 어디냐, 다 통역관에 있던 자녀들입니다. 즉 중인계급이 대한민국이 열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는 문관 출신이 군인 출신보다 한 계급 높습니다. 항상. 그런데 그 군인 출신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웅이 한 번 더 나타나 주시면 되게 좋을 텐데, 그런 영웅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조를 잘 해주시는 사모님들이 많으셔야 됩니다. 우리 유경수, 고 유경수 여사님은 아시는 것처럼, 그, 50년 전, 8.15 기념식, 광복절 기념식 하는 날, 일본 조총영계 간첩, 문세강의 흉탄에 들어가셨어요. 그 영구차가 나가는 그날이 50년 전 8월 24일이었는데 그 동영상에 보면 나와요.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영구차 마지막 차를 보내면서 펑펑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 우리 유경수 여사님이 없으셨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 고 유경수 여사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오늘 다 모인 건데 이 두 분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옆에 서 있으면서도 이 추모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이 순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이 목소리를 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짧고 굵고 임팩트 있게 먼저 유동규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구미에 있는데 제가 바로 그 옆에 외관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 박정희 대통령님은 이게 4.19 이후에 5.16 이후에 바로 우리나라를 공업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예,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그 일대기를 보면은 정말 감동이었고 그 시대에 같이 일했던 공무원들조차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거침이 없었고 그 다음에 실무자의 의견을
그대로 존중하셨고 본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은 단 5일 만에 그 정책을 폐지하셨던 용기 있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정신적 지지위기도 하셨던 분이 바로 고 유경수 여사님이신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들이대 하시는 우리 김웅구님 오늘 처음 뵀는데요. 네, 역시 제대로 들이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일대기를 보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 전국에 넘쳐나고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또 동상이 전국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건국을 했고 공산주의자로부터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켰고 그리고 어떻게 이 나라를 번영을 시켰는지 우리 모두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낭낭한 목소리죠. 이따가 트바르테가 어떤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얼른 들어가셔가지고 예, 목소리를 한번 가다듬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저의 영원한 형님 우리 이정근 실장님께 한번 마이크를 넘겨드리겠는데요. 이 실장님께 유경수는 누구십니까? 이번에 유경수 여사와 관련된 행사를 준비하면서 또는 제가 칼럼을 또 쓰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저 유경수 여사가 영부인이 되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35이셨어요. 그리고 내년이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유경수 여사가 탄생하신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어떤 분인지 최진영 변호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유경수 여사가 가장 공적인 분이고 가장 정치적인 분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적인 분이 무슨 뜻일까?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배화고보를 나왔습니다. 배화여전, 지금은 배화여대로 돼 있고 배화여고가 있는 바로 그 전신이죠. 배화여고보를 나오고 옥천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당시에 대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유경수 여사의 부친이 사실 옥천에서 제일 가는 부자셨어요. 99칸의 집을 갖고 계시고 그런데 여자가 대학에 가면 안 된다 해서 붙들어 놓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옥천에 내려갔는데 그래도 일남 삼녀 중에 셋째 유경수 여사를 너무너무 아끼셨습니다. 영미남을 일찍이 꿰뚫어 보시고 곡간 열쇠를 맡기신 거예요. 즉 곡간 열쇠를 맡겼다는 건 관현적인 얘기지만 모든 그런 그 재산의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유경수 여사의 모친이 유경수 여사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얘야, 내가 지금 집에 일 때문에 급히 돈을 써야 되겠다. 돈을 좀 다오 했더니 유경수 여사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라고 하셨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육종관 부친이 너무너무 흐뭇해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일남이녀를 가르치는데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값비싼 장난감커녕 장난감도 절대로 새로 사지 말라. 청와대에서 너희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자라면 우린 나중에 신당동으로 되돌아갈 텐데 그 특권의식을 갖고 신당동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아주 엄격하게 가르치시고 그 어떠한 중산층 집보다 더 호화롭게 아이들을 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고스란히 기억에 남아서 있고요. 사실 지금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왔다면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를 지금 조금 늦어서 제가 대신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중앙일보를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강찬호 논설위원이 특종을 했어요. 맞아요. 특종을 했는데 네.
오래 걸리면 저 뒤에 좀 앉아 있겠습니다. 아, 아니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니, 조금 이따 들이댈 수 있는 힘을 좀 비축하시겠답니다. 자, 강창호 논설위원 대신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유경수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를 쓴 사건입니다. 와, 유경수 여사가 특활비를 썼어요. 또 그 특활비에서 옷값을 썼습니다. 분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활비를 썼다고 의혹이 생겨난 김정숙, 그리고 옷값으로 178벌을 특활비에서 썼다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김정숙과 그럼 뭐가 다르냐?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당시에 청와대 특활비를 박정희 대통령이 40만 원씩 월에 한 달에 보내면 유경수 여사는 그걸 꼼꼼히 다 기록을 해서 2만 원은 누구한테 보내라, 4만 원은 누구한테 보내라, 비서관한테 다 시켰답니다. 그 누구가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한 달에 40통씩 편지를 써서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경찰관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하고 셋이서, 신하 시아버지하고 셋이서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데 경찰이 야근을 하면 시아버지와 한 방에서 있어야 돼서 밤에 부뚜막에서 혼자 잡니다. 라는 사연, 그런 사연들을 편지로 보내면 자신의 특활, 그러니까 자신한테 온 특활비를 다 나눠서 그런 분들한테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럼 옷값은 어디로 갔느냐? 그 옷값 7,000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여 직원인데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해서 늘 두추했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7,000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경수 여사를 되돌아볼 때 어떤 분이셨을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왜 자주 유경수 여사의 그 생각에 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을 유경수 여사는 가르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2025년 탄생 100주년 어떤 행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행사에서 또 여러분들을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기자들과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유일하게 존경하는 분 하면은 한 분 딱 꼽힌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유경수 여사인 것이죠. 그런 걸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 그 50주기 유경수 여사님 추모하기 모이신 분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유경수 여사님과 또 박정희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참 넉넉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근 실장님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멸콩TV에서 보셨죠? 우리 김인수 대변인. 김인수 대변인께 유경수 여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국모라고 불릴 수 있었던 영부인이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했던 애민 정신을 보여주셨던 분이고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 정신 그리고 여와야 구분 없이 모두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통합과 합의 마지막 상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 역시 임팩트가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김 대변인 아이가 몇 명이요? 5명. 최진영 변호사 애가 몇 명이요? 3명. 합쳐서 8명입니다. 저희 같은 멸콩TV, 멸콩 히어로즈만 있으면은 대한민국 인부구 폭발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힘 좋고 오래가는 로켓 배터리 같은 김민수 대변인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아, 들이대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김은국 이제 가수를 넘어서 대한민국 다큐멘터리 제작자십니다. 오늘 8월 15일 50주년 서거의 기념일을 해서 그리고 목련꽃이 필 때라는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김은국 감독님께 제작자님께 우리 유경수 여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뭐 앞에 보니까 다들 좋은 말 다 하셔서 제가 할 게 없어요. 저는 보니까
너무도 잘 터지네. 에, 아니 저도 이렇게 서울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 사람인데 그 우리 부모님이 서울의 사대문도 아니 좀 변두리에서 저를 낳으셨는데 그때 다 농사를 지으셨고 두 분 다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제가 6남매 막내인데 그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아버지도 저한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해준 것 같아요. 더 이상 대화할 시간은 없었는데 네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밥을 먹고 산다는 걸 꼭 잊지 말아라.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30년 동안 6남매를 키웠는데 아,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나서 오늘도 영화 보면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사실 지금 힘들어요. 근데 최진영 변호사 여기 꼭 들이대야 된다 그래서 왔는데 유경수 여사님은 우리 어머니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막내딸을 주셨거든요. 우리 막내딸이 이제 24살 됐는데 얘가 오늘 영화 보러 가겠다고 그래서 그들의 할머니가 널 주셨는데 유경수 여사님의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박수 한번 주시죠. 제작을 했는데 아까 보신 어른들이 처음에 인사할 땐 모르고 영화를 다 보고 나오셔서 나를 어루만져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아마 여기 영화 안 봤죠? 영화 안 본 분들은 제 말을 이해를 못해요. 영화 보신 분들은 많이 오셨고 저를 보더니 못 가요. 아니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두 분을 제작을 했냐고 감사하다고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은국 제작자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죠. 그리고 한 가지 좀 약속 한번 해주시죠. 여러 개 계신 분들 김은국 제작자님이 만들어주신 그리고 목련꽃이 필 때 다 보러 가실 거죠? 네. 야 그러실 것이죠? 감사합니다. 약속 좀 지키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고향이 구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학교 후배입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현충원에 다녀왔습니다. 현충에 갔더니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마 여기에 아침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순서지를 박정희 대통령 또 유경수 여사님 영전 위에 올려드리고 왔습니다. 잘했죠? 저에게 유경수 여사님은 목련꽃이다. 여러분 목련꽃이 왜 목련인지 아시죠? 나무 목자 연꽃 연자 나무 위에 핀 목련이라고 합니다. 아, 그 연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 나무 위에서 핀 연꽃 그래서 꽃말이 고귀함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유경수 여사님하고 너무 이미지가 서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평소 때 유경수 여사님도 목련꽃을 정말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국 우리 제작자님께서 만든 영화 제목도 그리고 맞아요. 목련꽃이 맞아요. 필 때인 것 같습니다. 그게 여마미소입니다. 여마미소.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과 또 유경수 여사님을 그리워하고 추모하는 분들이시다 저를 생각하고
전국에서 그 어떤 분들보다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정말 50주년 추모식,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한국 나이로 하면은 만으로는 내년입니다만 오늘 이 시간이 유경수 여사님의 탄신 100주년 기념 행사이기도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또 같은 이런 뭉클한 마음을 가지고 이어지는 우리 2부 순서 추모 음악회 같이 한다고 하면은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더 응원해 주시고 저희 멸콩TV 또 라인업 멸콩TV 히어로즈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멸콩TV 많이 가입, 섭스크라이브, 또 좋아요, 댓글 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이제는 뭉클했다고 하면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멸콩 히어로즈 라인업이었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멸콩TV 라인업이 아주 화려하죠? 네. 이게 그 마이크가 바뀌어도 괜찮은가요? 혹시? 괜찮습니까? 네네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